발로란트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경쟁전을 돌리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 게임이나 신속, 스돌처럼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매칭에 잡힌 10명이 모두 빡겜을 하는 경쟁전에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티어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티어인 레디언트. 놀랍게도 저는 레디언트를 찍어봤던 유저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아시아 서버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전인 에피소드 2, 경쟁전 돌렸다 하면 당시 유명했던 프로분들과 싸워가며 레디언트를 달성해보기는 했으나 그조차도 너무 옛날 일이라 어디가서 레디언트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달 챌린지로 샷발이 정점에 오른 지금이라면 레디언트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샷발에 자신감이 붙은 마답게는 100시간 만에 레디언트를 찍을 수 있을지, 100시간 레디언트 챌린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편하게 챌린지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티어 때는 초월자 3에서 불멸 1 정도 수준입니다. 크게 집중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캐릭터나 총기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챌린지를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2020년 5월 발로란트 베타 테스트 시절 저의 첫 배치 티어는 브론즈 3이었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1년 3월 레디언트 303등까지 찍어봤죠.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나이도 곧 30을 앞두고 있고 피지컬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진행한 벤달 챌린지 이후 급속도로 샷발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피일차일 미루던 레디언트 찍기, 지금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하는 한국 서버의 레디언트 컷은 200점입니다. 그리고 제 현재 점수는 불멸 1, 52점이었죠. 막말로 148점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레디언트를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것이 제 피지컬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스박스 공격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전 라운드들의 무지성 러쉬로 라운드를 따내었기에 이번에는 아군들에게 A를 가는 척 스킬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저 혼자 B메인 럴킹을 돌았습니다. 적들은 완벽하게 속아서 B사이트는 텅텅 비어있었고, 상대가 가장 방심하기 좋은 주방 쪽에 자리를 잡으며 아군들에게 B로 돌리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킬 조이를 잡느라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군들이 메인으로 오지 않고 돌연 미드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아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현재 적의 위치는 클로브는 바로 제 아래, 그리고 총 쏘는 위치를 보아하니 적 소반은 A 헤븐 계단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제 위치는 이미 들켰고 양각이 잡힌 상황이라 이기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때 느꼈습니다. 난 지금 뭘 해도 이기겠구나. 오! 야, 지지지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불멸 2는 찍었겠네 싶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날 승률은 4승 8패. 제가 제 실력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실력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게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제가 제 실력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자만심이 너무 커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팀원이 실수한 것에는 엄격한, 나는 잘하는데 팀이 자꾸 실수해서 라운드를 진다 라는 내로남불 마인드가 저도 모르는 사이 탑재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느낀 게 이 로터스판이었는데, 스파이크 들고 대책 없이 뛰어가다가 죽어주는 아군 클로브와 그 라운드가 끝나고 미니맵에 핑이나 찍어대는 팀원, 게임의 분위기가 시작부터 아작나 있다 보니 그에 저도 성나가 버려서 게임을 대충 던지듯이 해버렸습니다. 결국 서렌까지 쳐버렸고 팀원들에겐 고하냐는 소리까지 들었죠. 팀원들에게 욕을 먹어서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패드립과 온갖 조롱이 난무하던 초창기 롤 유저였기 때문에 채팅이나 보이스로 절 긁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그냥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현타가 세게 와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난 잘하는데 팀이 못해. 그래서 저 이 추하디추한 핑계가 저를 점점 더 나락으로 몰아냈고, 그렇게 52점 스타트였던 제 점수는 불멸 1 빵점까지 나락을 갔고, 결국 이후에도 이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일주일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의 점수는 100점과 0점을 오르내리며 스트레스만 극심하게 받고 점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레전드 시간 낭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쯤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했는데 1번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2번 지금이라도 다른 챌린지를 한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 긴 시간을 고민하였는데 100시간 챌린지를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하게도 2번이 맞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날려먹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또 일주일 내에 레디언트를 찍을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레디언트 챌린지만 벌써 두 번을 실패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한 번 더 몰래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실패했었거든요. 그냥 저 자신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한국 서버 레디언트 찍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아썹 레디를 찍겠다고 떠들고 다니던 지난 시간이 부끄러웠고 내가 진짜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열심히 했나? 를 생각했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요즘 춘춘이랑 하는 에임 교정이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면 그때 영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스포하자면 기복을 줄이는 연습법이었는데요. 화면에 나와있는 제 전적을 보시면 게임이 잘 풀릴 때는 이렇게 30킬 가까이도 하지만 못할 때는 이렇게 똥을 싸버리는데 춘춘이와 연습한 게 효과를 보일 때쯤 이 기복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임 기복이 줄어들고 게임도 진짜 열심히 돌렸습니다. 이때쯤 아까 말씀드린 내로남불 마인드가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이기면 내 덕, 지면 너네 때문 이 아니라 이기던 지던 우리 팀은 최선을 다한 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니 게임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이 한 오호 나이스 에펙스 하나 있어.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배트랍 배트. 시가자 시가자 시가자. 야 이거 시가자 시가 개하다. 80클럽 앞돌이 그렇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일째가 되던 날 나이스! 와 불멸 3이다. 처음으로 불멸 3 승급에 성공했죠. 현재 MMR 상태로 미루어보아 한 판을 이기면 약 16에서 18점 정도를 주니 3판만 이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진짜로 레디언트라는 저의 목표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었죠. 11일차, 12일차에도 판수로만 치면 거의 30판을 넘게 돌렸으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 진짜 할 맛 안 난다 이 게임 진짜로. 도저히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해도 지고, 내가 못하면 당연히 지고 겨우겨우 연장전 가서 1시간 게임에서 이기면 16점이 오르는데 다음판에 1대13으로 처발려서 24점 떨어지고 결국 165점이었던 제 점수는 그렇게 연패의 늪에 빠져 32점까지 떨어졌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게임 대충해서 빵점으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사과해야겠다 생각하며 사실상 챌린지를 포기한 채로 아이스박스 선 공격으로 시작을 했고 너무 쉽지. 다행히도 무난하게 게임을 승리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안녕. 진짜 저 매일 아침밥 먹을 때마다 형 봐요. 진짜 안녕히 가세요. 아 나 진짜 포기 못하겠다. 저 멘트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친구를 포함한 제 11.2만 명의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재미를 얻어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영상을 대접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해왔는데 지금의 제 모습은 경쟁전 돌리다가 팀 탓이나 하는 그저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로란트 코칭을 하고 계시는 제 스승님 비수코치님께 최근 게임 여러 판을 보여드리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라운드 스코어랑 상황 자체가 유리한지 안한지가 보이잖아. 유리할 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 전혀 킬을 더 먹어야 된다든지 뭔가 더 할 필요가 없어. 무리해서 죽어서 게임을 지면 그냥 마이너스 되는 것보단 낫잖아. 나는 11년 동안 총게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상대가 빡세게 들어오니까 그냥 리테이크 하자 이런 사람들 난 동의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무 견제도 안 하고 상대를 다 그냥 사이트를 프리피스를 시키겠다는 얘긴데 방어선을 정해놓고 뒤로 천천히 빼야 되거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트 체인버 같은 경우는 생존기가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쬐고 있어서 노려봐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원탭을 그냥 빼면 되는 거야. 간단해. 빼다가 그것도 그냥 쑥 빼는 게 아니라 상대 스킬을 좀 빼게 유도를 하는 거지. 야 상대 입장에서는 전진이 나왔었어. 야
쟤네 전진 나왔대. 그러면은 쟤네 입장에서 스킬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때? 쟤네 템포도 좀 느려질 거야. 그러면은 이득을 본 거야 니네는. 요즘 코치님이 제 맏학교 디스코드 방에서 발로란트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꽤 수강생도 많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제 실력을 검증받은 것 같아서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초심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레디언트를 달성했을 때 그때의 영상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디언트 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저 톡식한 아저씨지만 저 영상 속의 맏학교는 그저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는 게 영상에도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지 이때를 기점으로 정말 놀랍게도 코치님께 코칭받은 효과 덕분에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똑똑하게 게임을 플레이하게 됐고, 그동안에 진행했던 모든 100시간 챌린지, 특히 그들 중 100시간 고스트 챌린지, 100시간 샷건 챌린지, 100시간 벤달 챌린지, 그간 제 실력을 위해 갈고 닦았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디언트 갈 수 있겠는데? 왔어요. 또 왔어. 해줘 하나 있어. 쟤는 뭐야? 해볼 거라 봐. 주주. 그렇게 하루 만에 32점에서 195점까지 올려서 레디언트 승급전을 시작했습니다. 라운드는 5대3 유리한 상황에 A사이트 러쉬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쇼쇼쇼 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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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이트 진입 도중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나 죽었고, 아군 클로브와 저의 위치를 보아하니 다른 사이트로 돌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저 제 에임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좋은데! 그렇게 공수 교대전 마지막 라운드 B사이트를 시도했는데 아군 모두가 안일하게 체크하다가 B앞 구석에 있던 클로브에게 모두 닦여버렸고, 그렇게 7대5로 전반전을 마무리 짓고 나쁘지 않은 전반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쭉 라운드를 내주더니 결국 11대11 동점까지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매섭게 킬조이 궁까지 투자해가며 A 러쉬를 시도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리테이크 리콘 가능.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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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조이? 어 그래. 나이스!
그렇게 연장전 13대 12 한 라운드만 더 따낸다면 레디언트 승급이었습니다. 아군 한 명 남았습니다. 그렇게 궁금해서 나갈 수 없었는데 뭐. 지하 확보 중. 야, 오른쪽 박스를 주는 거 깜찍이야. 맞네. 나도 도망치는 게 좋. 다시 한번 연장전. 어떻게든 이번 연장전 공격에서 점수를 따내야 했죠. 역시 확보. 미드 미드 미드. 다시 찾아온 매치 포인트 C 리테이크 상황에 적팀 Z를 C 백사이트에서 확인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적은 저 Z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사 백사 백사. 뺨. 나이스. 나이스. 복귀. 나이스. 아, 이거. 수비팀 승리. 아, 내 니 복귀 축하한다. 오랜만에 내가 3년만 했어.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8판의 게임을 돌려서 63승 56패로 한국 서버 레디언트 챌린지를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서버도 노려봐야겠죠?